두 번째 고객님이십니다. 에쿠스 380. 여긴 별내 남양주고요. 남양주 별내. 오늘 장착하신 내용은 경북 회오리 터보 흡기 하나, 배기 두 개, 플러스 에너지 접지 배터리 연결했고요. 네,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에 촬영 한번 해봅니다. 사장님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느끼셨고요. 이제 가시는 길이 조금 더 쭉 직진하시면 돼요. 여기도 약간 80, 90. 시시계 시간 90 정도에서 100 사이에서도 악셀 뛰시면 그냥 관성 주행으로 쭉 밀려나가니까 이렇게 운전을 편하게 하세요. 지금 이제 치는 게 틀리잖아요. 네. 나올 때하고 갈 때하고 확실히 틀려요. 지금 막 불러가지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.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나중에 라파 플러스 장착하시면 이런 효과를 더 엑셀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그렇죠. 무동력 터보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. 그것도 이식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라파 플러스는 하시게 되면은 힘있게 공기를 밀어주고 빼주고 라파 플러스는 공기를 쪼개주는 역할을 하니까 사장님 또 광물의 역할을 잘 아시잖아요. 떨림도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네, 떨림은 더 줄어들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스로틀 바디 앞에 카본이 좀 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약품이 그게 떨어져 갖고 뿌려드리면 좋은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. 진동은 바로 떨림, 핸들 떨림은 줄 수 있어요. 더 부드럽게 잘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. 내일 모레 막 이렇게 한번 타보세요. 계속 틀려집니다. 그 전에 380 그분 라파 플러스 1 작업하신 분은 다른 분들은 계속 소개시켜 주세요. 대형차 하시는 분인데 계속 소개시켜 주시더라.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니들 안 하냐. 믿질 않으시니까 접근 하시는 분도 있고. 좋은 내용을 소개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에 야 그걸 왜 해? 사기야 막 이런 분들 많죠. 근데 달아놓게 되면 달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. 그렇죠. 너무 좋다. 갑자기 작업 끝나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좋습니다. 오늘 다행히도 좋으신 분이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2차선으로 차 없으면 어디세요? 뒤에 뭐가 짐 같은 게 떠는 소리가 보여요. 저거가 아니에요. 동글동글한 게 뭐 있어야 돼. 왜 움직인다. 아, 그렇지. 저렇게 또 잡소리 인간이라고. 아니, 오늘 설치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저희 매장 옮기면은 지나다니시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들리십시오. 네. 하여튼 네. 좋은 내용 소개 많이 하겠습니다. 아, 예.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